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2분기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둔화됐다는 점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1.29%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이 미증시 영향을 받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15%까지 밀리면서 3,24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5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현재 0.46% 빠지면서 1,047선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시면 2000지 소재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LNF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외에는 개별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에 여름 수혜주들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진단키트 같은 코로나 수혜주들은 지난주에 조정을 받은 뒤 오늘 일부 종목들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부 섹터 그리고 이 섹터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만이 튀어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도 좀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가 더 하락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서 다시 한번 그 지지난주, 2주 전이죠. 2주 전에 빠졌던 흐름들은 다시 한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주목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오늘 종목들 많이 오르는 것들 보면요. 이게 오늘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딱히 오르는 건 없습니다. 시장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이제 크게 신경을 쓴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증시 자체가 지금보다 이제 한 칸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매물 거래가 좀 많이 나오고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지 여기서 좀 다투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일단은 2주 전에 나왔던 그 한 3,200포인트 정도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 남아 있으니까 그 정도 한 저점 지지해주는지 여부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50포인트 가고 신고가 넘어가니까 이제 다시 코스피도 갈 수 있는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하루만 좀 꺾여버리니까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환율이 오늘도 이제 한 6, 7원 정도 이제 오르고 있는데
환율도 한 지난주에 나왔던 1,150원 정도가 어느 정도 고점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이제 좀 안정되고 다시 좀 내려가주는 흐름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몇몇 제약주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은 여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름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뭐 이제 빙그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유지했던 게 신일전자거든요. 이 신일전자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여름 관련주들 특히 어떤 것들 때문에 움직이냐면은 뭐 지금 창문형 에어컨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제습기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집에서 어제 제습기 물을 세 번을 비워야 될 정도로 네. 되게 습한데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 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럴 상황일 테니까 이제 그래서 뭐 제습기 관련돼서 뭐 신일전자, 파세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열돔이나 폭염 이제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뭐 원인이 뭐다라고 따져보면은 뭐 여러 빙하가 존재하는 뭐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높은 산들에서 빙하가 녹으니까 지구가 태양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간다지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관련주들, 환경 관련 모멘텀도 이어지고 있으나 또 마침 이제 EU에서는 이 탄소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지난주에 탄소 관련돼서 정책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게 탄소 국경세라고 지금 많이 표현을 하지만은 지금 뭐 EU는 마음대로 이 환경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는 또 규정상 또 없고 그다음에 또 FTA 체결한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또 관세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넘어올 때 거기에 맞는 뭐 그 탄소 배출권을 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많아지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HN부터 뭐 그린 케미칼까지 뭐 이제 탄소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탄소가 지금은 탄소를 지금 많이 줄이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탄소를 이게 다시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잡아두는 것들도 지금 되게 EU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관련 모멘텀들 뭐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 친환경 관련돼서도 지금 이렇게 장이 오히려 좀 지지부진할 때는 뭔가 또 종목들은 올라가려고 또 이유들을 찾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모멘텀들 지금 많이 쉬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다음 차기 뭐 공약 대권이든지 어디서든 정책적으로 나오는 게 원전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다음 어떻게 보면은 환경 관련되고 탄소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탄소 관련 또 환경 관련 종목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좀 지수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200선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3200선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현 선물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혼조세가 조금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 오늘 여름 수혜주들 그 가운데에서도 제스키 관련주들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여름 이 폭염에 대한 이슈가 환경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EU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만큼 탄소 관련주들 이런 친환경 모멘텀 있는 수혜주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에픽 종목 리뷰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휴맥스인데요. 휴맥스 오늘까지 한 3거래일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이쪽인데 네네. 휴맥스도 뭐 전기차 이제 관련 주고요. 사실 요즘에 주가가 대부분 다 지지부진한 가운데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뭐 말씀드린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뭐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일단 지금 정도 흐름에서 지난번에 이제 6월 28일 날 한번 급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6월 28일 한번 급등이 나왔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눌린 뒤에 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이 6월 28일 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캔들 크기도 크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다시 좀 회복이 좀 가능한 구간이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목표가를 6,300원으로 전고점 2021년 1월 정도 가격을 선정을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2차 전지 흐름도 괜찮고 지난번에 매물 한번 소화해준 구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유효하고요. 뭐 오늘 양봉이니까 지금 당장 뭐 없으신 분들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눌리는 오해성 근접하는 타이밍에서 뭐 지금도 진입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업종이 지금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2주째 하루 빼고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모멘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6,300원 유효하다라는 분석 주셨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부근에서 조정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에픽 종목 리뷰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히는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의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회피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오늘 7월 19일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제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글자 수가 짧지 않습니다. 총 7글자. 제 땡땡땡땡땡땡인데요. 네,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심이 없네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요. 일단 이름도 길어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이름 구성 요소도 어떻게 보면 좀 제각각이어가지고 사실 좀 쉽지가 않은 편인데 네. 그리고 최근에 거래도 많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거래도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좀 낯이 안 익을 수 있는데 오늘 종목을 또 코스닥 시장에서 8,000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흐름 자체가 최근 1년간 큰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뭐 7,000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만 해주고 크게 뭐 방향성이 나오진 않고요. 뭐 하루 급등 나왔다 그러면 다시 좀 빠지고 또 급등 나왔다 그러면 다시 빠지면서 좀 한 1년간 좀 큰 좀 매물대가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종목이 이제 컴퓨터 관련되고 그다음에 카 인포테인먼트 제품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뭐 컴퓨터 관련된 것들은 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 제품들 이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지포스 그래픽 등을 수입을 해서 네. 우리나라 국내 유통을 좀 하고요. 이제 뭐 카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인포테인먼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뭐 잠깐 운전 중에 뭐 쉼을 위해서 잠깐 보는 모든 뭐 영상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이 컴퓨터 관련, 특히 뭐 그래픽 카드 관련, 그 다음에 뭐 지포스 관련으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고, 이 그래픽 카드가 사실 뭐 작년, 그 다음에 올 초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이제 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코인 시장 때문에 이제 코인 채굴을 위해서 이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또 수요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보던 그래픽 카드가 4,50만 원짜리가 90만 원, 120만 원까지도 이제 상승을 하는 또 그 120만 원 주고도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흐름까지 갔던 게 요즘에 그래픽 카드인데 그나마 요즘에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조금 그래픽 카드가 안정화가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1분기 또 2분기 때까지 그 실적들이 좀 많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그 순이익이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1분기 때 순이익이 실제로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품 브랜드가 또 수입 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자주 컴퓨터 볼 때 많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사실 모니터거든요. 이 모니터를 쓰실 때 유디아라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네. 유디아라고 이제 이 회사의 자체 이제 브랜드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이나 LG 이런 모니터보다는 좀 중저가형 모니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한 5만 원 중반부터 20만 원 안쪽이면 구매할 수 있는 좀 중저가 브랜드의 이제 모니터 쓰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뭐 살균되는 뭐 데스크 이제 이런 것까지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뭐냐면은 모니터요? 그 모니터를 같이 네. 보면은 사람들이 목이 아프니까 네네. 살짝 올려보게 밑에 이거 뭐 두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게 뭐 키보드를 넣으면 살균이 되고 진짜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출시를 해가지고 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가는 네. 이런 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름 자체가 이따가 다시 한번 힌트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종목 선물 중에 열심히 좀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사람 이름 중에 찾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요? 네, 사람 이름 중에 찾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앞에 네 글자가 네. 끝, 앞에 두 글자는 이니셜 중에 첫 글자만 다 하고 네. 그 세, 뒤에 뭐지? 네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는 풀로 또 써버려가지고 회사 영어 이름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아, 이름이 복잡해요. 네, 많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네.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힌트가 굉장히 또 빠르게 끝이 났는데 이제 오늘은 좀 오답 대신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일단 첫 번째 오답은 제네시스 G80 나왔고요. 제발 나 좀 살려줘. 제주도 가고 싶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되게 하고 싶은 말을 일곱 글자로 적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오답들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힌트 코스닥 시장에서 8,000원대 종목이라는 점 들어봤고 이제 컴퓨터 관련 주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또 품절 현상에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수혜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컴퓨터 부품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힌트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힌트 잠시 뒤에 저희가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와 전문가님이 또 생각하신 이름 힌트 함께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 뽑아서 보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문자는 40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F의 반도체 매수가 7,350원에 비중 50%입니다. 이 종목 어떨까요? 진단과 종목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F의 반도체가 이제 올해 좀 초반에 좀 강하게 많이 움직이다가 최근 한 세 달간은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7,21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종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요즘에 주가가 뭐 계속 빠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7,000원 초중반대에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7,000원 초중반대에서 계속 못 올라오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 이제 몇몇 뭐 이미지 센서 테스팅 장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딱히 이제 못 올라오는 흐름들 올라가진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종이 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저도 계속 말씀드렸고 뉴스로도 많이 나왔고 시장 자체도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마땅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을 못 찾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수급 자체도 지금 뭔가 애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반도체가 지금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면서 재고가 축소가 되고 재고가 없으니까 재무지표도 이제 축소가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4084번님의 SFA 반도체를 이제 대응을 할 때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거 사놓고 그냥 시간을 투자하는 게 시간을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보는 관점이 있고 목표가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내가 당장 이것을 굳이 접근을 한 번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내지 두 달을 본다고 칩시다. 한 달 내지 두 달을 봐야 되는데 두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격만 쳐다보면서 인지하는 게 모두가 전부가 아니고 그 가격을 인지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비중이 50%라는 거예요. 비중이 50%면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써야 되는 상황밖에 안 나타나요.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떨어질 때마다 지난번 거래가 좀 있었던 한 7,000원대나 한 6,200원 정도까지는 지지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또 나쁘게 좋으셔가지고요. 뭐 7,000원 초반대 여기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6,200원까지 오는 상황까지 되면은 비중 50%면 꽤 타격이 커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매수가 정도 회복이 되면은 비중 조금 줄이셨다가 7,000원 깨졌을 때 다시 한번 좀 투입할 수 있는 자금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은 총 3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SFA 반도체 입장에서. 지금 뭐 진입 나쁘지 않은 구간이지만 아주 6,2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한번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120일선 정도 올라타는 흐름 나왔을 때 시기적으로 이제 상승에 가까워지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총 3번 정도 나눠서 매수할 수 있게끔 일단은 비중 축소부터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하셨다가 매수가까지 좀 회복이 됐을 때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시고요. 7,000원 이하에서는 재매수가 가능한데 재매수 가능한 가격대 꼭꼭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유 에이텍 매수가 1,140원에 비중 20%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유 에이텍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장중에 1,755원까지 갔다가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제 지금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지금 목표가를 잡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목표가를 잡는 건 의미가 없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레일링 스탑이다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트레일링 스탑이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 손절은 아니지만은 손절가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1,140원을 샀을 때 손절가가 1,000원이었다면은 이게 1,300원 넘어갔을 때는 이걸 이제 1,200원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1,500원을 넘었을 때는 또 1,300원, 1,400원 정도로 이제 올려가지고 이 정도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겠다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일단 지금 대유에이텍 종목 흐름에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1,500원을 한번 뚫어주고 오늘 강한 상승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가 상승 2,000원 넘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대유에이텍 안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매수해라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흐름 한번 뚫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급등도 급락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당장 내일도 5%, 10% 빠질 수도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너무 고점 매도를 하겠다 이런 욕심을 일단 버리시는 게 최고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1,500원 정도 1,500원 이탈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겠다 이 정도 보시고 한 1,400원 정도 되면은 또 나머지 정리하겠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다가요. 지금은 고점이 1,750원이잖아요. 이게 1,850원, 1,950원 갈 때마다 말씀드린 가격을 100원씩 정도 올리면은 쉽게 대응이 가능한데 요지는 뭐냐면은 5일선이랑 20일선입니다. 5일선 이탈시 조금, 20일선 이탈시 전량 이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은 목표가 고점은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익절가를 올려서 대응하는 방법 제시해드렸는데요. 1,500원, 1,400원 이런 식으로 흐름 보면서 조금씩 잡아주시고요. 또 이평선도 함께 참고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67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증권 매수가 1,015원에 비중 20%입니다. 계속 빠지네요. 손절가와 종목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K증권이 오늘은 현재가 99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긴 한데 살짝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SK증권을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종목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네. SK증권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고 네. 그때도 손절가랑 목표가는 정해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한 가격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기억했을 때 95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쯤 잡아드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 1,015원이고 현재 995원이면은 한 1, 2% 정도, 한 2%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많이 빠진다, 계속 빠진다 이렇게까지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SK증권은 지금 비중 20%씩 넣을 종목은 아닙니다. SK증권 지난번에 뭐 저희가 말씀드린 걸 보고서 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뭔가 지금 여기서는 뭐 크게 막 빨리 급등해가지고 빨리 간다 이런 것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형성되었던 거래 많이 나오면서 4월 7일 날 거래 많이 나오면서 950원이나 1150원 박스를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입을 하면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매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장세가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좋은 장세 이런 것들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뭐 개별주들 위주로 움직이는 구간인데 지금 SK증권을 이제 이 정도 밑에서 산 것까지는 잘하신 거거든요. 대신에 여기다가 뭔가 내가 되게 승부를 걸어야 될 만큼의 막 되게 중요한 종목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주 보너스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일단은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되니까 매수가 회복되시면은 비중 조금만 축소해 보시고요. 조금 시간 갖고 보시면 박스권 상단 1,100원에서 1,150원까지 충분히 기여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시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보유해 보시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페14 매수가 32,300원에 비중 20%입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이커머스 출혈 경쟁이 지속되면서 좀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현재가 29,900원, 한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레포트 나온 것도 지금 짧게 봤는데 네. 이커머스 간의 출혈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사실 저희가 이커머스는 앞으로 계속 씁니다. 이커머스가 출혈이 뭐 나온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애초에 그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이걸 낮추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대 실적을 너무 높게 잡았는데 이걸 좀 낮추는 경우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향할 수 있겠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축소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다만 레포트가 현재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적인 기관 매도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또 빠지면 또 제일 먼저 사는 게 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염려하거나 그럴 건 없으시고요. 대신에 지난번에 저점 형성했던 아마 그때 손절가도 29,000원 잡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한 29,000원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열려 있고 다시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들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보시고요. 카페24는 뭐 지금 당장의 실적 이런 것들보다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 매도 리포트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지만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다음부터는 한 종목의 비중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나눠서 사시면은 이런 구간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니까 조금 일단 그런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포트 자체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반등 가능성 있는 부분인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봤고요. 다시 한번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제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이번에 이름 힌트거든요. 같이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보여주시죠.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채 씨. 두 번째 분은요?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알아요. 이시연. 이시연 씨. 세 번째는 이제 한섬 브랜드, 네. 의류 브랜드 뭐죠? 네? 한섬의 의류 브랜드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거를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빠르게 읽어보세요. 제이 이시연 시스템. 아, 네. 잘 읽으셨어요. 제시 이시연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이거를 이름 힌트에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오늘 종목들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열심히 고민했어요. 오늘 힌트. 되게 좋은데요? 괜찮죠? 네, 되게 좋아가지고 저거를 네. 대신에 좀 세게, 빠르게 읽는 것보단 좀 세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시가 세니까 원래 제시를 제시라고 안 읽잖아요. 제시라고 네, 읽지. 그쵸.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힌트 있으세요? 든든해졌어요. 네. 저렇게 해주셔가지고 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실감을 좀 얻으셨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네. 좋고요. 네. 저는 보니까 오답이 되게 재밌어요. 저 그거 마음에 들었어요. 제롬 파월 의장님.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건 제육덮밥인데. 아, 제육덮밥은 정말 네, 제롬 파월 의장님도 나옵니다. 괜찮았고 제육덮밥 만들어도 해가지고 되게 네. 아까 제시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데 네. 일단은 되게 오늘 힌트 주신 게 되게 좀 창의적이어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칭찬으로 이렇게 2차 힌트 시간을 마무리하실 네, 겁니까? 네, 무마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2차 힌트? 짧게 하고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죠. 하기 싫어진 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름 힌트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다시 좀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 부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 8000원대 종목이고 제가 드린 이름 힌트, 사진 힌트 충분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정답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힌트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38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두산밥캣 매수가 5만 600원에 비중 10%입니다. 방송 보고 매수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 밥캣 오늘 46,5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쯤에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두산 밥캣도 말씀해 주셨던 건 뭐 인프라. 근데 대신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부양책 처음이 나왔던 게 모멘텀이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부양책이 통과가 됐느냐라고 하면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부양책 통과가 아직 안 됐고 뭐 합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좀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뭐 통과가 돼가지고 정책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구간이고요. 게다가 지금 장세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꺾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민감 좀 말 그대로 경기 민감하고요. 시장 영향을 좀 그대로 많이 받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약한 구간을 조금 늘릴 수 있지만 지난번에 한참 뭐 2016년, 17년, 18년, 19년에도 넘어가지 못한 4만 원을 넘어간 이 구간이 되게 좋은 구간이고요. 앞으로 뭐 고가는 계속 뚫을 여지가 남아있고 또 이 두산 그룹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또 수급을 좀 들어오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또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시장 영향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21선 이상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다행히 비중이 또 10%밖에 없으셔가지고 나중에요. 이 밑에 보이시는 이 자주 색깔의 선이 121선 선이거든요. 이 정도 선이 이제 올라오면서 주가가 좀 만나게 되면 한 4만 4, 5천원쯤 될 거예요. 이제 그 정도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은 뭐 매수가뿐만 아니라 다시 뭐 고점 5만 5천원, 6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럴 수 있을 만한 또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섣부르게 추금해보다는 조금 더 시기도 보시고요. 장도 3,200포인트쯤 잘 눌려주고 반등 나오는 시기 맞춰서 적당하게 추매해주시면은 수익은 오히려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경기 민감주들이 쉬어가고 있는 흐름상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고요. 좀 더 하락을 하고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셔서 좀 보유해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98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 8만 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정년 퇴직 후 처음 매수한 종목입니다. 지금이 고점이라는 말도 있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또 가장 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 신작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세 한번 나오고 오늘은 한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수익 중이시긴 한데 매도 시점 어떻게 잘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카카오 게임즈의 전반적인 시세가 지금이 고점이다라는 정의를 지금 제가 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 9808번님께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저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시면서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빨리 팔아요, 뭐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인데 왜냐면은 이 문자 내용 중에 정년 퇴임 후에 처음으로 매수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암시할 수 있는 게 아마 퇴직금으로 진행이 됐을 거거든요. 이 퇴직금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는 퇴직 이후에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좀 살아가기 위한 근간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종목 자체가 뭔가
그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뭔가 근간이 되는 곳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될 때 팔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상황이 지금 아주 잘 되다가 지금 잠깐 고점일까 아닐까 쉬는 구간입니다. 고점일까 아닐까 쉬는 구간인데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요. 대신에 7만원, 6만원까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운이 많이 필요한, 수급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장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받쳐져야 더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또 마침 가격도 지난번에 이제 처음 상장했을 때 가장 고점 형성된 딱 그 구간에서 좀 다시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눌리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9808번님의 그 현재 상황에서는 이 종목이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카카오게임즈가 뭐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매도를 좀 해보시고요.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고 잘 안 움직이고 좀 갈 수 있을까 좀 천천히 뭐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퇴직금은 내가 정년 이후에 새로운 월급을 만들기 위해서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해서 빨리 수익이 나는 이런 관점보다는 말 그대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매도와 함께 이 매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자 97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방송 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에코프로 매수가 44,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주사 분할 전에 매수해서 계속 보유 중인데 분할 매수 더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HN도 그렇고 자회사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에코프로도 이제 최근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매수 더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에코프로의 전성기죠. 에코프로의 전성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자회사 크게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지금 좋다는 2차전지 네. 소재고 하나는 또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도 탄소 배출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 또 탄소 포집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회사 분위기 자체도요. 지금 우리 되게 좋네라고 스스로 지금 체감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은 주식이라는 건요. 내가 좀 뭔가 좀 지지부진할 때 좀 매수를 해가지고 한참 막 신난다 할 때는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분할 매수를 더 하는 구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제 아까 그 대유웨이텍 상담 주신 분 있죠. 이제 그분처럼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목표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에코프로 HN도 이번에 좀 상장하고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지만은 또 이게 또 신규 상장한 이래 또 종목도 매물에 한번 빠지면 또 쉽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빠지면은 에코프로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되게 잘 간다 이렇게 흥에 겨워가지고 더 매수하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5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 그 다음에 21선 이탈하면 또 정리,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니까 일단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일선은 5만 7천원 정도 되고요. 21선은 지금 현재 5만원 정도 되니까요. 시간 지나면 점점 올라올 겁니다. 맞춰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매수가 아니라 매도 시점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5일선이 이탈되면 조금 매도하고 또 21선이 이탈되면 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7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포스코 강판, 매수가 75,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모두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 강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최근에 철강주들 부진하면서 포스코 강판 조금씩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68,6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론님, 이 종목 지금 모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포스코 강판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점검을 하냐면은 지금 떨어지는 걸 점검한 게 아니고 앞에 왜 올랐었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만 원짜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7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막 가요. 근데 가는 이유가 있으면 다시 떨어지게 됐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이제 이것을 예측을 할 때 뭐 매물대를 보는 방법들도 있지만은 그때 올라갔을 때 언제 어느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가 아직까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는 게 좋거든요. 포스코 강판을 과거 그러니까 올 초 상반기로 올 초로 좀 가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실적 때문에 갔습니다. 첫 번째 실적 때문에 갔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강세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도 죽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 그 인플레 아니, 두 번째 있었던 인플레이션 관련주 아까 제가 방송 초반 때 시황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들이 막 나왔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막 올라가진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크게 뭐 주목하고 있는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 정도는 좀 배제하고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 뒤에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포스코 간판이 그때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되게 좋은 추세를 유지를 해야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 못하면은 유지만 하거나 좀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다시 매물도 급격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좀 손실권에 들어가고 있지만 저는 현재 구간이면은 68,000원 정도? 68,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절반 정도는 즉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요. 나중에 뭐 6만원 또는 55,000원까지는 버텨도 되지만은 그때도 실적 관련해서 모멘텀이 딱히 없거나 인플레이션 관련주 민감 장세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마저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간판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6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한 종목 빠르게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GS 리테일 매수가 37,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가와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제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좀 손실 중이시다 보니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짧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36,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종목 자체가 앞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 떠나서요, 편의점 관련돼서 가장 큰 악재가 나왔죠. 최저시급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쩔 수가 없고요. 또 시국도 안 좋고 방문도 이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다 이커머스를 통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조금은 꺾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36,000원 잡고 그 이상까지 너무 버티지는 않는 게 좋겠다고 짧게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또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제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고요. 일단은 아까 그 가격 말씀드릴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최근 뭐 1년, 짧게는 반년간 가격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8,000원, 짧게 보면은 8,000원에서 만원 사이 계속 움직이고요.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7,000원에서 뭐 만원 사이 이 정도 계속 움직이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난번 4월 달에 잡아준 흐름들이 좀 있고, 최근에 이제 120선 또 넘어가고 또 이쪽에서 앞에 또 바닥 잡혀주는 또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혔고 박스권 하단이다라는 판단에 매수 가능하시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가인 한 8,340원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목표가는 이전에 매물 소화했던 9,500원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인 7,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제이시언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많은 분들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이씨인데 시로 보내주신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답이라서 좀 아쉽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문자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91번님 문자를 또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오답, 제이시언 시스템, 정답, 제일 예쁜 김도원이라는 제 마음속의 정답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김성현 전문가님은 리액션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아니 아까 어쩐지 유튜브에 있는데 왜 안 읽나 했더니 문자에 있었군요. 한 번에 좀 집중적으로 읽으려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4678번님은 이분도 이제 오답 쪽으로 공략을 해주셨는데 제가요 수익이 커요. 이것이 다 세 분 덕분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수익이 많이 나셨나 봐요. 저분이 저희 네. 방송 첫 방 때부터 계속 봐주시는 분이에요. 아, 번호가 진짜요? 번호를 지금 기억을 하는데 네. 계속 봐주시는 분이고 네. 문자로 수백 통 하셨을 거예요. 아, 정말요? 잘 오랜 기간 함께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청자님이시네요.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제이시언 시스템 100%입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헤어스타일 멋져 부려요랑 저는 탈모 땜시 걱정입니다까지 적어주셨는데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저희 방송이나 시청자님들이나 정말 TMI를 좋아하는 것 같다. 방송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멋지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감사하고 저도 탈모는 사실 제가 걱정은 아직 나이가 아니라서 안 하고 있지만 저 항상 머릿결이 좀 얇은 편이라 네. 저도 조금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좀 TMI로도 방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 전문가님 오셨을 때 탈모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슬플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네. 안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문자 전해드리면서 이제 우리 또 애청자님들의 문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또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 계시면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2분기 실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정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 비수도권부터 지금 또 4인 모임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완벽히 종목 장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바이오와 게임과 관련된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그래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장 초반부터 등락을 오고 가더니 지금 10시 반 구간부터 막폭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1.2%대까지 크게 하락폭 키워내고 있는데요. 3,240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앉은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3,500억 원, 외국인이 3,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인데요. 지금 장 초반에는 또 폭을 많이 키워내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4%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1047포인트 선, 1050선을 이탈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 동반 매도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컨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내일부터 열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보다 더 더운 열대야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콕 문화가 확산이 되는 게 이제 냉방 가전 수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파세코가 7%대, SCD 4%대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삼성과 LG에 에어컨 납품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캐스텍 코리아도 지금 0.7%대 함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닉스까지도 1.79% 상승하며 그래도 종목 장세 속에서 그나마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폭염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빨간불 유일하게 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계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UBS 창구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도 90만 원 선을 뚫어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이후에 지금 1.67% 상승하며 91만 4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박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바이오 관련주들이 흐름이 꽤 좋습니다. 박셀바이오에서 말기 암 환자의 치료를 크게 앞당길 수 있는 NK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통상 3, 4주가 걸렸던 그 치료 기간을 지금 1차로 20일까지 축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박셀바이오 오늘 20%대 급등세 장 초반부터 올려 세우면서 97,7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이 6원 이상까지 상승폭을 시초 대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수급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